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천재를 지낼 수 있고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시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합니다. 이런 시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모든 걸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까?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정신이 썩어 빠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모든 걸 갖추고 태어남으로써 너무 좋아가지고 퍽퍽 울었던 기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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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을 구경하게 된 것이 그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별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까? 아니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심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별에서 살아가며 유한한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몸과 마음이 청락이든 극락이든 자기가 가고 싶은 별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날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이 부천 문인협회 제17대 지부회장 후보로서 오늘 연설문을 작성했기에 천재단에 바치고 그 기운으로 이 지구별이 아름답게 여기 살아있는 모든 지구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당군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홍익제인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번창하라? 당연히 번창해야죠. 그런데 77억의 인구 지구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순리적으로 자연 이치에 따라 아름답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 코로나도 왔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강한 코로나19보다도 강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날뛰게 될 겁니다. 그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문외인은 문외인답게 조폭은 조폭답게 자기의 의리를 지키고 애절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천에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고 부천 문협에 들어간 지가 2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3년짜리 입회 3년짜리 신출내기하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참으로 참을 수 없고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을
문외인으로서 문단의 거성으로서 부끄러움없는 소학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천재지단 저후에 제가 바친 연설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천재지단 하늘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이 단에 그리하여 만물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예.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예.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이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되고 집게손가락이 1, 2, 3, 4 해서 1, 2, 3, 4가 된다는 것은 이걸 합하면 10이 되죠. 10이 이것은 온 세상 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 10에서 1이 예, 여기가 태양이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이하 8개 별들이 해왕성까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별들은 뭐 때문에 있느냐? 그것은 정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팔정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이 수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마음 그것을 봄에 있어서 생각이 생기고 생각으로 하여 말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에는 삼매에 들어가는 제일 끝 팔정도에 있어서의 것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리로 말한다면은 이래서는 화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부천 문인협회가 세계 사람들과 화합을 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부천 문협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금일봉과 포상을 해서 잘한 것을 밝히고 더욱더 잘하고 향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삼신의 조화. 삼신의 조화로서 대자연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각 동아리들이 서로 어떤 좋은 일에는 나누어서 웃음이 그득하고 행복이 그득하고 향기가 그득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각 부문별로 골고루 고루 평등대로 화평의 세상을 맛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인간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항을 완성하는데 나름대로 뜻을 두고 그 이하 8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상 간단히 하면서 여기에 피리약자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비교하고 흰백자가 보이고 이게 풍류소리가 조화롭게 펼쳐진다. 풍은 조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피리약자가 피리를 통해서 세상을 화평스럽게 한다.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재단
단자. 그래서 문단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 정신적 양식의 차원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문인은 문인답게 문인의 양식 차원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작품을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겠다.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주체적으로 지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느낀 바 민주시로서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 청인풍의 일시무시라. 각 방 별 집 모든 것이 향기로운 꽃이 그득하고, 그래서 하두선다. 하두서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너를 위해서 쓰겠다. 나만이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얻었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제목으로서는 일태극 이황극의 경세서 동사 보편 통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은 조선시대 때 봅시다. 여기 뭡니까? 조선시대 이성계가 1932년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1732년? 하여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이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송나라의 소흥의 황극경세에 대한 책과 당군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모두어서 쭉 태조 이성계까지 전까지 이걸 쭉 정리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조 시대 때 신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기 8937년 더하기 2020년 5월, 음력으로는 4월 26일 단정하기 이 작품을 완성한 걸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